뭐야, 보스인가? 오, 느낌 있는데. 와, 정말 큰 놈이네. 야, 하드디스크야? 저 주먹에 정말 맞고 싶지 않아. 아무래도 하드디스크네. 제발로 치자, 용왕가. 찾는 수고를 던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 저기, 나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내 이름은 다이하드. 다이하드. 진짜 아재 개그 오셨구요. 메가트론을 만나고도 용케 살아있군. 그래, 싸워야겠군. 우리 모두 친구 아니었어? 왜 싸워야 되지? 세상이 변했어. 그 흐름에 따르지 않는 너 같은 바보는 마음에 들지 않아. 오! 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 이 새끼가 쌈도 못하면서 점프만 잘해가지고. 아, 저 점프 뛸 때 반대로 뛰면 될 것 같아. 어, 아, 이 잠 못 뛸 진짜. 오, 뭐야, 쟤 열받았어. 와, 이거 세다. 아, 너무 빨리 패인다, 내가. 나 죽을 것 같은데? 와, 안 돼! 자식아! 이 파란 거 몇 개 주는 거지? 야,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저 몇 개 오! 개꿀? 야, 이거 몇 개야? 와, 이거 몇 개야? 자식, 너 나의 상대가 아니었다. 아, 세네요, 세네. 애들 세다. 이거 뭐지? 나사 못인가? 컴퓨터 조립할 때 저런 나사 하나 없어지면 개짱나죠, 그죠? 근데 볼트는 컴퓨터 용품이 아니지 않나, 이거? 아, 볼트가 아니라 이 너트. 오, 뭔가 분위기가. 아, 아. 얘네가 아까 그 1스테이지 있던 CRT 모니터보다 약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더 센 건가? 아, 더 세네. 이 파란색을 주네요, 파란색을. 파란색은 하나의 3개지, 3개, 지금. 3개 차는 것 같죠? 저 위에도 벨트가 있고. 얘는 뭐지? 마, 이제 마, 적군들이 무슨 부품인지가 더 궁금해. 저 아래도 내려가는 거 있는데 길이 엄청 많네. 노웨이, 길이 없대. 아, 저 모니터 아니라고요? 뭔데 저거? 아, 왜 이리. 아, 왼쪽 아래가 전설 부품 없는데라고? 뭔 애들이 맷집이 이렇게 좋냐. 아, 얘는 졸만하네. 많이 주네. 일단 저 위부터 먼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위부터 갔다 오자. 오, 애들 많아. 에, 우와! 다중 그림자 분신술을. 무쩌싸, 일로와. 하샷! 드래곤 퀘스트 3 현황 종료. 특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것도 안, 이것도 많이 안 해봤지만 그 RPG는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악티로스도 못 하고 있다고. 빠밤. 와, 길 존나 많다. 여기도 두 갈래 길이네. 길이 한 아까 아래에 있는 것부터 한 여섯 개 되겠는데? 나라라 슈퍼보드 환상사육이. 야, 그래, 이거 모니터 아니면 이거 뭐냐고. 아, 가만 보니까 모니터 아니게 생겼다. 약간 이, 야,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이름은 모르겠는데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나라라 슈퍼보드 환상사육기는 제가 알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어, 여기가 꼬린 지점이네. 여기에 열쇠 넣는 데고. 아, 여기가 이제 최종 지역이고. 오케이. 빠바바. 여기가 이제 전설 부품이라고 그랬죠. 호다닥? 어! 오! 야, 이거 여기서 달리기가 안 되는데? 된다. 어. 한번 떨어지니까 되네. 뭐야! 야, 열쇠꾼이요! 아! 아니, 없어! 아! 괜히 왔잖아. 아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왔네. 아, 이 위로 한번 가봐. 와, 뭐야, 뭔 소리야? 저 뭐지? 질긴 놈이군. 그만큼 막고도 입을 열지 않다니 고문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아, 내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 아지트의 위치만은 절대 말해줄 수가 없어. 그렇다면 할 수 없군. 널 없애고 우리가 직접 찾아볼 수밖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와주고 봐야겠는데. 이봐, 상대가 틀린 거 아니야? 내가 상대해줄까? 핫, 웬 놈이냐? 들어와, 이 나사 자식아. 나는 야인이 될 거야.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 뭐야, 이깟 놈들한테 잡힌 거야? 너 참 약하구나. 어? 이제 괜찮아. 놈들은 다 물리쳤으니. 아이, 그 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너는? 나는 미니라고 해. 아, 미니였어? 이름이 미니였어?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이곳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중이야. 그래? 응, 그렇다면 우리 조직이 한번 와주지 않을래? 너와 같은 뜻을 가지고 싸우는 부품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있어. 나와 같은 뜻을 지닌 부품? 어, 이렇게 이곳을 어지럽게 만든 오버클럭 킹. 아, 왕 이름이 오버클럭이야? 그치, 오버클럭. 아, 컴퓨터가 안 좋죠, 그죠? 어. 오버클럭. 어? 야, 잠깐, 이게 아까 그 아래 거기 아니야? 이거 거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지. 아, 아. 일단 세이브 좀 하고 싶은데. 여기 뭐지? 어, 이거 아까 거기 맞는 것 같아요. 저리 가라. 안녕하세요, 갈량님. 일 끝나고 왔습니다. 저녁은 하셨는지요? 아, 우리 다람쥐님, 아,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잘하고 오셨죠? 저는 저녁에 뭐 먹었지? 아, 밥 먹었어요. 미역국하고. 너무 고맙다.
그니까 일단 내가 그 전설 조각이라는 아이템을 못 얻었어요. 못 얻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보스 전에서 얻을 수 있다며 그 구간에 가서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아래쪽이었나? 그 벨트 있는 쪽으로 가면 어?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 맞다. 여기 왼쪽이 벨트 있는데 맞지? 일단 얘네를 뭉겨버리고. 어어어어 아니 잠깐만. 어우 진짜 투빼기. 좋아 여기였어. 어우 달려지지가 않아. 아 아니 무슨 아지트를 이딴 데다 이렇게 만들어. 됐다. 좋아 자식들아 너희 아지트를 보자. 뭐지? 마이 아 뒤진다 진짜. 야 어?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야 미친 아지트야. 동그라미 네모 세모 순으로 밟으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아니 야 위치가 동그라미 동 지랄 지랄. 동그라미 두 개를 먼저 다 밟고 네모 두 개를 밟고 세모 두 개 밟으라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그냥 무조건 번갈아서. 아 그런 뜻이었어. 아 잘하는 거 봐. 뭐야 근데 길이 없어. 야 클났어 길이 없어. 아 저기가 길이다. 나 어디가 문인가 했는데 저기 안 보이는데 저기가 문이네. 배경인 줄 알았더니 여기네. 여긴가. 아 여기 왔군. 오 넌 아까 그 존나 약한 놈 아까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여기 부품들은 내가 말했던 패전병 모두들 만나서 반가워. 여기까지 와서 고맙다. 댄서에게서 내 얘기는 들었어. 콘댄서 그죠? 너는? 내가 이곳의 대장이다. 얜 뭐지? 우리 조직원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아직 우리 참모 알베가 잡혀있는 채라 만약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꼭 가르쳐줘. 좋아 기꺼이. 그런데 왜 이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거지? 모르고 있었나? 이곳이 이렇게 변해버린건 갑자기 나타난 오버클럭킹 때문이야. 오버클럭킹? 누구지 그건?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어. 다른 CPU들을 훨씬 뛰어넘는 힘을 가진 그는 퍼플이라는 구슬을 퍼뜨려 이 세상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 퍼플? 부품들이 쓰러지고 나면 나오는 구슬이기 그것이지. 퍼플이 몸에 들어간 부품들은 제정신을 잃고 오버클럭킹의 명령에만 따르게 돼. 아 내가 이거 경험치 주는 그 구슬이네요 그죠? 아 그렇군. 그래서 다른 부품들이 그렇게 변한 거군. 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멀쩡하지? 그걸 흡수할수록 힘이 생기는 나는 어떻게 된 거야? CPU들에게는 그것이 더욱 강한 파워업의 원천이 돼. 그건 오버클럭킹이 다른 부품들을 세뇌시키는 한편 자신의 파워업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퍼플에 타고난 내성이 있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도대체 그놈 있는 곳이 어디야? 이 세계 중심부에 있는 굳게 닫힌 문이 오버클럭킹에게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데 힘으로 봉해놨으니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는 거네. 그 힘의 원천이 쓰레기산에 있지. 거기 있는 풀파워의 전원을 끄면 아 전원을 끄면 전원을 꺼라. 난 또 고클린 돌려라 막 이런 건 줄 알았네. 큰일이다 대장. 놈들이 여길 알아냈어. 앞에서 몰려오고 있어. 이쪽 내가 와 특기. 어 좋아 쳐들어온대.
들어와봐. 오야 뭐야 지금 얘네 수류탄 던진 거야 지금? 잘못 봤나? 내 수류탄을 본거 같은데.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야 얘네 내 새끼 다 도망갔어. 야 야 얘네 어디감? 저쪽을 맞는다던데. 아 할배를 구했냐고요? 내가 왜 구해요? 나 살기도 바쁜데 지금. 아유 수류탄 진짜. 됐다. 이건 뭐지?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됐네요. 뭐야 얘네 너무 약해 진짜. 아니 야 그러니까 와 저런 나사 같은 애들한테 잡히지. 어? 죽었어? 열쇠다. 쓰레기산으로 가기 위한 열쇠. 이봐 대장, 난 아직도 네 이름도 모른다고. 내 대신 킹에게 한방 먹여줬고. 대장! 죽었다 쟤. 아이템은 없냐? 맞아, 이 게임의 치트 중에 EP 모조리라는 치트가 있어요. 이름 되게 귀엽죠? EP 모조리. 야, 이 열쇠를 얻었으면은 잠깐 여기 말고 또 길이 있어. 이게 여기 방금 길이 존나 많았단 말이야. 일단은 저쪽도 한번 가보자. 안 갔던 길. 아니 얘들이 수류탄을 던져. 이 나사들이 겁나 위험하네. 와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네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 저런 거 이제 뭐 S 아이템 이런 거는 다 모아놨다가 보스전에서 짜고. 보스전에서 원래 아껴야 잘 사는 거. 내가 아까 여기서 이걸 타고 두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 이 새끼가. 근데 아까 지금 보니까 이게 게임 볼륨도 있고 액션감도 괜찮고 레벨업 시스템도 잘 만들었고 경험치도 있고 갓게임이네. 지금 봐도 갓게임이네. 이게 세이브였구나. 바이오엔 볼트랑 너트 합체하면 하나요? 뭐래요 뭐래요. 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어? 쟤는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 뭐야 저 입구 왜 이렇게 반짝거려? 저 가는 게 아닌가 보다. 아직 가는 게 아니고 안 갔던 길을 좀 더 갑시다. 여기서 처음에 내가 여기서 나왔지. 아유 얘들 맷집 진짜. 오 지랄.
밥 먹어, 밥 먹어. 위험하다. 밑에 열쇠가 있어? 야, 여기는 별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별다른 길이 없는 것 같고. 여기 아까 열쇠 하나 더 있던 거 그거 열면은 뭐 가는 길은 있겠지. 근데 그 안 본 맵을 한번 보려고 저 왼쪽으로 갔던 거예요. 기모아 때리기가 있는데 기모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 이렇게 된다고. 아. 아, 야, 제발. 아우, 자식. 야, 이번 판은 뭐 노가다도 안 했는데 100개 모였네. 하나하나 다 세구만, 애들이. 이거 애들을 머리를 밟는 거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나? 밟을 때 은근히 데미지가 좀 박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수리탄 던질라고. 좋아, 포지션 좋아. 싸울 때는 자리 선정이 중요하고. 하. 자, 여기 어디였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열쇠로 문을 여는 곳이 있어. 쓰레기산으로 가는 길. 어, 뭐야. 야야야야. 아, 음료수. 아, 야, 과부하, 과부하. 야, 이거 컴퓨터 터진다 이거. 냉각기. 아, 아, 음료수 났어. 아. 여기지. 뭐지? 됐다. 들어간 거지. 이제 제 입 벌리겠지 가면. 빠바바바. 게임이 보는 거보다 어려워요. 애들도 세고. 난이도가 좀 있어. 와, 뭐야 여기 쓰레기산이라고. 진짜 쓰레기네. 저건 뭐냐?